뿅. 아니 뭐라고? 9월달에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LTC 1, 2등급만 받아도 죽을 때까지 종신토로 100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보마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제가 급여, 이슬제 집가, 요즘에 노인 장기요양 등급 일단은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 보험왕이 제가 급여 콘텐츠를 제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65세 전에 노인성 질환이죠. 21가지 진단받으면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자격이 주어지고요. 물론 21가지 노인성 질환 진단받았다고 바로 등급 판정이 통과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매우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65세 이상 남녀노소, 예, 연세 드신 분들은 누구나 장기요양 등급이 가능한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보험왕, 제가 급여 보험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요즘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받기가 매우 어렵다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저 보험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하는 직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소지나 등본사 주소지 근처에 가시면 재가센터나 노인복지센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을 만나게 되면 상담을 통해서 여러가지 노하우를 알려주기 때문에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판매 1위인 L사 재가급여 정말 부티나게 판매가 됐죠. 8월달까지 보장이 축소가 된다고 했는데 묶고 더블로가 한 달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9월 31일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10월달부터는 보장 금액이 축소가 된다고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0월달에 보장이 축소 안되면 저 보험왕 이름 석자 걸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9월달에 또 신상품, 신특약이 새로 나왔어요. 바로 뭐냐면 LTC 1등급, 2등급 받게 되면 제가 서비스 그 외에 별도로 진단금이 100만원 진단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 보험왕 3, 4, 5등급 받는 것도 어려운데 1, 2등급 받는 거 매우 어렵지 않아?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종신토로 물론 중간에 사망을 해도 36회는 최저 보증을 해주지만 36회 이후에도 3년 이후에도 평생 죽을 때까지 LTC 1, 2등급 진단비가 100만원씩 나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서비스 여러 특약이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60세까지 장기요양 등급 받고 그 다음에 매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복지연구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매월 서비스를 받고 본인부담금 15%를 납입하고 국가에서 85%를 지원해주는데요. 매월 15% 되는 월 1회 뭐 요양보사나 방문간호사 아니면은 내가 방문목욕이나 복지연구 뭐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아니면 요실급 팬티 값 저렴한 거 하나라도 구입한 다음에 그 영수증을 L사 생명에 청구라면요. 60세까지는 100만원, 61세에서 65세까지는 80만원, 66세에서 75세까지는 50만원씩 매월 90세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1, 2등급 장기요양 등급 시에는 또 50만원 별도로 나오는데요. 웬일이야. 9월달부터 또 신특약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장기요양 LTC 1, 2등급만 받아도 납입 면제가 되면서 또한 죽을 때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1, 2등급 진단비 빼놓고 60세까지는 100만원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거기다가 1, 2등급 예를 들어서 나중에 몸이 정말 악화가 돼서 1, 2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 등급이 그러면 또 100만원 합이 매월 200만원씩 90세까지 지급이 된다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노후에 내가 연금보험 아니면 노후 대비 정말 안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또 아프면 또 서러운데 또 실손보험으로는 내가 재가센터나 장기요양,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보장을 못 받잖아요. 거의 못 받는데 일단은 재가급여 알찬 거 하나 정도 있으면은 내가 5등급이든 치매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뭐 재가서비스나 나중에 악화가 돼서 뭐 시설에
요양원에 입소를 했을 경우 혹은 내가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이럴 때 멀리 등급 받으면 플러스 알파로 또 100만원 거기다가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최고 200만원까지 매월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비나 아니면 혹은 내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 아니면 복지연구를 구입을 해도 15%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큰 부담은 경제적으로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다가 20년 납입하고 내가 제가 서비스 아니면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을 것 같아 하신 분들도 젊었을 때 미리 가입을 하시면 100% 이상 높은 환급률을 일단은 지급을 해주고요. 또한 내가 중간에 사망을 해도 책임준비금이라고 해서 내가 납입한 보험료의 해지 환급금으로 책임준비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재가급여, 네, 진단금을, 생활자금을 100만원 넣게 되면 40세 분들, 50세, 60세 분들 보험료가 저렴하진 않아요.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1, 2등급 진단 시에 또 죽을 때까지 100만원 나온다고 하면 보험료가 10만원 이상 높은 보험료로 설정이 됩니다. 부담이 되신 분들은 재가급여 100이 아닌 50만원이나 70만원 혹은 1, 2등급은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100만원 말고도 50만원이나 30만원 자유롭게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세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보험료 납입하시고 중간에 사망 시에도 내가 책임준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종조사나 장례식비용으로 내가 냈던 금액을 자식에게 손 안 끼치고 피해를 안 끼치고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덜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 보호망이 생각하기에는 점점 인구 절벽이죠. 저출산으로 되면서 그리고 또 평균 수명은 늘어나다 보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프면서 오래 살면은 정말 거기다가 돈까지 없으면 고통받으면서 정말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그 원망만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가성비 좋은 재가급여 혹은 시설급여를 준비하시면은 매우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9월 말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10월달부터는 보장한도가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노후 대비 안 하신 분들 돈 없다고 너무 원망해하지 마시고요. 재가급여 저렴한 거 하나 준비하시면 나중에 큰 힘이 될 수가 있다.